이처럼 기념일이 최종 제정됐으니 올해는 첫 기념식이 열릴 텐데요. 그런데 정부가 기념식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동학혁명의 역사성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예정대로라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꼭 일주일 전인 오는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의 첫 국가기념식이 열리게 됩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족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한데 모여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혁명정신을 기리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기념식 장소가 벌써부터 논란입니다. 정부가 기념식을 서울에서 치르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다는 것은 이제 중앙행사, 국가 행사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서울 지역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문체부 관계자가 서울 개최 검토를 언급할 정도로 정부에서는 상당 부분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전북에서는 논란과 함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읍 황토현 전승일을 기념일로 정한 만큼 기념식 역시 당연히 황토현 현장에서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념식은 가능하면은 현지에서 하는 것이 오늘날 전승과 계승, 미래 발전 등등 여러 가지로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전라북도는 현재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인 혁명이지만 농민군 봉기부터 전조성 점령까지 주요 사건들이 도내 곳곳에서 이루어져 정부 역시 기념일 선정 과정에서 전북의 정통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념식 서울 개최를 결정할 경우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파장도 예상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까지 2개월가량 남은 가운데 120여 년 전처럼 전북에서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전라북도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